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입니다. 자, 아침부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상을 제가 한번 차량으로 다가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분 좋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동카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차량 출고하러 가보실까요? 고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으시네요. 예, 가시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8시리즈 모델입니다. 요 고객님께서는 유튜브로 연락을 주셨고 약 8시리즈 모델만 3개월을 보셨대요, 영상을. 그리고 기존의 M440i X드라이브 쿠페라는 모델을 타고 계시고 그 전에는 7시리즈, 또 그 전에는 1시리즈를 타셨어요. 그래서 그 기존 차들을 다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 이 8시리즈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사업자가 있으셔가지고 이 고객님께서는 이제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리스 상품을 사용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리스 상품을 사용을 하셔서 반납형 조건으로 좀 제가 안내를 도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기준으로 타캐피탈로 해서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차량은 850 X드라이브 그랑쿠페 검정의 타르투프 시트입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검정색이 굉장히 잘 어울려서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8시리즈에 지금 기본적으로 좀 타업체에서 랩핑, 또 그리고 엠블럼 마크 교환까지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고 요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신다면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850i 차량 가격은 1억 4,460만원으로서 지금 기존으로 할인을 좀 받으시고 요 차량을 구매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객님, 대전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전이라는 동네가 멀고도 가깝고 대전이라는 동네에서도 이렇게 좋은 차들을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편하게 이렇게 좀 차량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저의 전시장입니다. 제가 오늘 다 빌려. 자, 전면을 보시면은 고객님께서 번호를 굉장히 중요시 하셔서 제가 이 6077이라는 좀 번호로 도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만족해 하셨고요. 사실 여러분 이 8시리즈 보시면 원래 여기가 크롬이었는데 이 부분을 검정으로 지금 저희가 크롬 주기기를 통해서 진행을 도와드렸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 엠블럼 마크가 기존 엠블럼 마크랑 좀 다른데요. 기존 엠블럼 마크는 이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크를 50주년 엠블럼이랑 교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BMW 850은 레이저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달려져 있고요. 가시거리가 조금 더 넓어서 운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으로 보시면 사실 이쪽도 좀 교체를 원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 타이어 휠캡 같은 경우는 굳이 교체를 안 하셔도 괜찮다. 앞이랑 뒤만 교체를 하셔도 된다라고 해드렸고요. 안쪽에 보시면 브레이크 캘리퍼도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아마 440i를 타셨고 기존의 BM을 다 타셨기 때문에 웬만한 작동법은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에어브리더도 제가 이 랩핑을 통해서 이렇게 검정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뭐가 다를까? 이 몰딩 부분에서 뭐가 다른 게 좀 보이세요? 몰딩 부분도 전부 다 크롬 주기기를 통해서 검정으로 도와드렸어요. 이러한 부분 라인을 보시면 이쪽 라인도 다 검정으로 들어갔고 사이드 미러도 PPF가 들어갔고요. 도어 컵, 엣지, 주유구, 트렁크 리드, 사이드 미러까지 PPF를 통해서 운전을 하실 때 편안하게 외관적으로도 이뻐 보일 수 있도록 이런 랩핑 작업을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 썬팅 같은 경우는 지금 후퍼옵틱에서 제공하는 GK라는 필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면 30, 측후면 15, 썬루프 15 이렇게 좀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어차피 지금은 이렇게 빛이 좀 있어서 안이 보인다고 문을 열어와서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많이 밝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자, 그리고 BMW에서 그 저희가 뭐 빠져서는 안 되는 이러한 서라운드 뷰 기능까지 같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시면서 한번 2열 한번 실내에 한번 살펴보시죠. 자, 한번 보시면 2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워리킨스. 자, 스피커. 요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원래 저희가 하만 카돈이 좀 요새는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이 바워리킨스를 통해서 고 음량으로 우리가 어떠한 노래나 음악을 들을 때 굉장히
이 귀에도 딱딱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음질이 탑재되어 있는 바워 위킨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앉질 못해요. 이게 4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 쪽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공조기 시스템까지 있고요. 사실 이쪽에는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뒷좌석에는 없고 열선만 그리고 에어컨 C타입 단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이쪽 보여드릴 텐데 피디님 요거 윈도우 몰딩 쪽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여주시죠. 몰딩이 검정색으로 들어가져 있어서 진짜 이게 진정한 검정색으로 다 올블랙으로 들어가져 있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휠은 아직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휠도 한번 나중에 공인님께서 직접 검정색 휠로 바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검정 크롬으로도 죽이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고객님께서 트롤리백을 원하셔서 또 따로 구매를 하셨고요. 이런 트렁크 공간을 지금 살펴본다면 사실 고프백은 한 두 개 정도 실을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되고요. 또 하나 폴딩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폴딩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8 시리즈에서도 적재 공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숨어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삼각대가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안쪽 트렁크 안쪽 이 박 안쪽에 들어가져 있어서 이걸 통해서도 비상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자, 이 뒤쪽도 엠블럼 마크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엠블럼에서 이 엠블럼으로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면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이 뒷 라인을 보시면 사실 이 배기 라인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배기구 쪽에다 하게 되면은 열 때문에 녹는다 그래서 저거는 뺐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레터링 작업에서도 사실 검정색으로 도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뭐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하진 않았는데 고객님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 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펼쳐진 이러한 BMW 정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뒷 라인, 이렇게 뒷 라인을 보시면 이쪽에서도 BMW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테일라이트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850 같은 경우는 이제 8기통, 이제 50i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퍼포먼스적으로도 소리도 크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기존의 6기통에서 8기통으로 가실 때는 이런 850i 그랑 쿠페나 쿠페 모델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리스 도어이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쪽 몰딩도 다 지금 검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이쁠 거예요. 보셨을 때 와, 이 8시리즈 검정색 진짜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실내는 많이 봤으니까 한번 1열 실내 한번 슬쩍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여기서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저 기어 변속기에서 나타나는 스왈로브스키의 향기가 물씬 나는 저 기어 변속기 에메랄드 캐슬입니다. 발걸음 미안해 이로써. BMW 8 시리즈나 럭셔리 클래스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BMW에서 이런 마케팅 쪽으로도 굉장히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아니스트를 초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럭셔리 클래스가 되게 많은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럭셔리 클래스의 또 장점이라고 하면 뭐 인천 드라이빙 센터 픽업 딜리버리 그리고 공항 라운지 뭐 이런 이용도 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M트랙 데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M 퍼포먼스로 들어가진 않는 차량이긴 하지만 럭셔리 클래스에 맞게 아마 마케팅에서 고객님한테 여러 번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어떠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차를 럭셔리 클래스 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받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파일로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쇼츠나 이런 영상으로 한 번씩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MW 코리아 홈페이지 가면 럭셔리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M850i 그랑쿠페 모델 리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른 아침에 오늘 저녁부터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산 꼭 잘 챙기시고요.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건강 챙기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BMW와 함께하는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자, 저희 딜러들이 4월, 5월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좀 도와주시면은 여러분께서도 좋은 할인으로 좀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그만큼 저희가 또 프로모션에 대비해서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굉장히 베네핏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부분도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제가 좋은 차량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